일본 얘기 살짝만 드릴게요. 일본 여러분, 일본 한번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금 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되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데요. 우리 일단 알아야 될게 일본 대화, 일본의 뿌리를 좀 아셔야 된대요. 일본 뿌리가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입니다. 일본 최초 통일왕국이에요. 야마토 정권. 이게 한 3세기쯤에 있었는데 이 야마토 정권을 누가 세웠냐? 히미코란 여왕이 세워요. 남편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남편이 왕이 됐는데 먼저 죽고 히미코가 여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 나가서 규슈에서 시작해서 그 일본 전역을 이렇게 영토로 확장했다고 봐요. 이때 이 대화, 이 히미코의 후손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천황가의 시조예요. 히미코. 역사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야마토 정권 안에서 이런 일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대화 정신, 그럼 야마토 정신이 지금 아베다 이런 우익들이 주장하는 돌아가자는 정신입니다. 야마토 정신. 야마토. 민족, 일본 민족을 야마토 민족, 중화 민족에 상응하는 그런 겁니다. 야마토 민족. 일본 우익들의 아주 핵심 사상이에요. 그게 뭐로 뭉치냐? 천황. 천황 대권. 주권은 천황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일본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본 우익들 주장입니다. 주권은 천황에서 나온다. 천황한테서 나온다. 황실에서 나온다. 천황한테 나온다. 그래서 인민 주권, 인권, 이런 사상, 다 지금 그걸 없애야 제대로 된 우리는 진정한 야마토 민족, 야마토 정신을 구현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다가 현재 일본 우익, 일본 회의라고 하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모임인데 이 사상적 배경이 신도입니다. 이 신도는 지금 신사 본청 뭐 이런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 종교단체, 그리고 이거는 정치사회단체, 이두 단체가 일본 이제 우익의 아주 그 핵심이에요. 핵심 사상이 신도. 종교가 신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일본은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천황을 교주로 하는 종교단체 모임입니다. 거기 간부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헌법을 뜯어고쳐서 천황 대권을 갖고 있는 군국주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야마토 민족이 본래 모습을 찾는 거라고. 지금 외세에 의해 우리 헌법이 난도질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평화, 뭐 인권, 인민주권, 이걸 다 날려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베 및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일본 회의에 모여서 발언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다 있어요. 살벌합니다. 들으시면. 그래서 지금 그게 또이 안에 신도는 여성 비하가 심합니다. 여성 정치에서 배제하자는 논리까지 나와요. 여성은 열등하다. 이게 지금 신도 주장이 옛날. 신도 이론들의, 신도 학자들이 만든 이론들의 여성은 그래서 배제하고, 그래,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언제 통치를 못하게 됐냐. 지금 이 신도가요, 원래 신도가 잔잔히 내려오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야마토 정권 이후 이 신도가 이제 하나의 종교 사상이 됐는데 천황을 중심으로 한이 야마토 정권 히미코란 존재를 천조 대신이라고 아마테라스에서 천조는 빛을 쫓자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 일본 국기가 태양이죠. 태양신 숭배 사상이 지금 이 천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지금 신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천조 대신이 환웅이에요. 환웅과 웅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조 대신은 여성이니까. 남성성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으로, 이제 여신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받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신앙 같으면 좀 웅녀 신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인 단군이 천황인 거예요. 단군이, 근데 우린 단군이 내려오다 끊겼죠. 지금 일본은 단군이 만세 일개라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계통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 단군을 모시는 종교단체인 거예요. 천황을 모시는 종교단체인데 이게 좀 옅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는데
에도 막부시 되면 막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천황신앙이 옅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옅어졌다, 강해졌다. 언제 강해졌냐? 메이지 유신 하면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도가 국가 신도로 돌변합니다. 천황이 대권을 장악했고, 이제 막부로부터 정권을 받았잖아요. 천황이 직접 통치하면서 천황 대권 하에 국가 신도 사상, 천황, 정치적으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하고 국가 신도,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군국주의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먹고 호령하자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베는. 아베는 일본 회의에 거기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명령 지령을 따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간부예요,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 간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신도라는. 국가 신도가 언제 지금 망했냐면요. 80년 가다가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태평양 전쟁 때 맥아더 장군한테 망해가지고 그 뒤로 일본 천황이 뭘 선언했냐면 인간 선언이라는 걸 하고 전국 순회시켰어요, 맥아더가. 천황은 인간이라는 걸 보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천황을 살려서 쓰려고 봐주면서 전범에서 빼주면서 맥아더가 이용해 먹을 생각은. 천황을 철저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헌법, 일본 헌법 개정시키고 국가 신도 날려버리고 신도 지령 그래가지고 저기 그 신도 지령 그래가지고 전국 신사나 이런 거다 이제 철폐도 시키고 막 제약을 뒀습니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견디는 게 일본 우익단체, 이 신사, 전국에 8만 개 신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본 회의는 정치가들 중에 지금 이 신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가. 빨리, 이번에 선거 이겼죠? 이제 개헌으로 들어가서 개헌할 때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빼고 지금 북한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령이 지배하는, 천황이 지배하는, 천황이 다시 대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래서 인민 주권은 말살하고 천황 주권을 높이고 아주 전제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국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동력이 상실되고 고령화되죠. 지금 뭐 취업은 쉽죠.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죠. 사회 동력은 없죠. 이제 죽겠으니까. 그런데 더 지랄 같은 게 남북이 자꾸 친해지고 있죠. 남북 합쳐서 강해지면요. 자기가 약자되고 여기가 아시아 최강자가 우리 한국이 될 거예요. 좀 심각해져요. 그 전에 최후의 발악이라고 전 보입니다.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몰리면 뭐만 하냐면요. 예전에 잘했던 것만 해요. 몰리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아 전역을 통치할 때가. 천황 대권 하에 온 국민이 합심해, 신도로 합심해가지고 세계 쳤을 때거든요. 아시아 쳤을 때거든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번에 삼성 반도체 한번 날려버리고 한국 좀 주저앉히자. 우리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 핵심이요. 이 야마토 정권에서 만들어진 천황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사상이 신도입니다, 신도. 그래서 야마토 정권 하에서 나온, 이제 그 영향 하에서 나온 신도. 이게 이제 야마토 정권 이후에 일본 서기, 고사기들이, 이게 일본 신도의 이 바이블들인데 역사책인데 이 안에 이제 신화들이 등장해요. 아마테라스가 어쩌고, 아마테라스 후손이 천황이 되고. 근데 역사를 하도 뻥쳐가지고, 3세기 때 히미코 여왕이 분명히 모델로 분명히, 왜 그전에 통일국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통일국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기원전 700년경으로 천황제의 시작을 잡아요. 그 후예들이 나중에 가서 신라가 됐다. 이렇게 먹방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히미코 여왕 자체가 신라인이냐, 가야인이냐 지금 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때 경쟁했던 또 양반이 백제 그 6대왕, 초고왕. 이런 양반이 지금 일본에 영향을 줘가지고 일본에서 세력 다툼하고 이 히미코 여왕과 이런 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자명한데 이 얘기를 신화와 부풀려가지고 신화로 만들어서 역사도 확 올려버린 작업을 해놓은 게 일본 서기 고사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시킨 두 신이 음양에 해당되는 두 신이 나와서 천지 창조를 시키고 이 아마테라스가 그 후손으로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태양의 여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도 그 신들이 만들어지고 천신족이 내려와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일본의 천황가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천선민족이다.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줬고 특별히 일본을 또 하느님이 천신족이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해줬다. 단군 신화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종신기 치죠. 거울, 하늘을 상징하는 거울, 땅을 상징하는 청동방울, 사람을 상징하는 검 해서 환웅이 홍익인간화로 이 땅에 내려올 때 가지고 온 세 가지 천부삼인이라는 게 있죠. 요게 그대로 이렇게 지금 아마테라스가 일본 천황들한테 뭘 주냐면 삼종신기를 줘요. 고곡, 하늘에 해당되는 고곡, 땅에 해당되는, 이번엔 거울이 평평한 면을 봐가지고 땅에 해당되는 게 거울, 사람에 해당되는 게 검, 이 세 가지가 지금 보관되고 있다는, 근데 실제로는 보관되지 없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천황가의 삼종신기입니다. 천황가가 자색을 숭배해요. 자미, 자미궁이 북극성입니다. 자미신화, 자색, 용어에도 자미나 자자를 좋아해요. 천황가는 자색으로 상징합니다. 북극성을 상징. 우리가 북극성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근데 그 북극성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고천원 그래요. 고, 천, 원. 이렇게 높은 하늘의 근원. 여기서 내려왔대요. 우리 신앙이랑 똑같아요. 지금. 하느님. 그래서 우리 삼일신고에 있는 내용 똑같아요. 그게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신도가 됐고 야마토 이 정권을 세운 히미코 여왕은 신라냐 가야냐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히미코 여왕을 알아요. 아는 분이에요. 사실 이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유사를 보셨으면 알아요. 연호랑 세오녀에서 세오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신라에서 연호랑 세운, 연호랑이 남편이죠. 먼저 바위 타고 바닷가에서 일본으로 흘러가서 일본에서 왕이 되었다. 삼국유사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라지니까 또 아내가 찾다가 또 바위 위에서 잠들었는데 떠내려가서 일본에 가서 또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가니까 신라에서 해와 달이 사라져버려요. 이 양반들이 태양신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을. 신라가 어두워지니까 저쪽에서 그 세오녀가 가진 못하고 비단 자기가 짠 거 주니까 신라에서 다시 이제 태양이 나타났다. 해와 달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로서 신라 아니면 이제 신라설도 있고 가야설도 있고. 지금 가야라고 봐가지고요. 이 양반들이 저거 히미코가 결국은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를 나타낸다고 보니까 이런 천신들이 어디서 왔냐. 고천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한국 학자들 중에 고령을 신라 옆에 있는 가야 땅이죠. 고령을 고천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를 땅에서 찾은 거죠. 지금 우리 고령에는 고천원 공원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온대요. 그럼 일본 황실의 뿌리라고요. 그럼 그 표지판에 그렇게 써있는 일본 황실의 뿌리. 코미디죠. 우리나라랑 지금 이 정도로 엮여 있는 나라예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종교 철학이 건너가서 일본의 신도가 만들어지고 그 신도가 우리랑 비슷해요. 몽골 침입 때 한번 각성돼요. 정립돼요. 좀 잊고 지내다가 몽골 침입 때 한번 그 불교랑 신불습합해가지고 불교랑 융합돼서 한번 만들어지고 또 우리 주자학할 때 그쪽도 주자학 들어갔거든요. 좋아하기는 양명학을 좋아해도 공식 학문은 에도 막부 때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들어가니까 신유습합, 신도랑 유교가 좀 습합. 그때는 또 이 아마테라스를 뭐라 그래요? 이니에지의 리다 그래요. 또 신불습합할 때는 지녀다 뭐 이러고 열애우 본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히 습합이 돼요. 또 기독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동학 나왔죠. 또 우리 단군 신화가 몽골 때 우리 삼국유사에 정립됐죠. 조선 때는 기자조선 해가지고 단군 조선이 좀 더 유교랑 융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기자를 더 띄워보는 기자는 중국에서 온 양반이니까 중국 양반 더 띄우면서 해보자. 사실은 이제 은나라 양반인데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신앙, 하느님 신앙도 기독교 들어오니까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 나왔죠. 일본은 또 그때 천리교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 다 신도들이 신도의 베이스를 둔 거예요. 이 신도가 계속 변형되면서 지금 내려오다가 국가 신도로 아주 무섭게 돌변했을 때가 군국주의의 사상으로 나올 때가 지금 메이지 신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80년 기세를 부리다가 태평양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이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게 아베 그 무리들의 지금 뜻이에요.
야마토 민족 다시마. 급격히 우경화되는 그 우경화의 본질입니다. 야마토 정신, 야마토 민족, 국가 신도, 군국주의, 천황 대권, 그러니까 천황 주권. 국민한테 주권이 없대요. 민주주의도 아닌 거죠. 심각한 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래인들이 가가지고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야마토 정신의 중심이 대화인데 조화죠. 조화를 지금 이게 예절이에요. 일본이 왜 그렇게 예절예절하냐면 이 화 정신, 화. 화. 이게 뭐냐면 약육강식 논리에 순응하라예요, 화가. 지배층한테 순응하라. 조화를 이뤄야지 판 깨지 마라. 한국인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가서 일본에서 너무 열심히 일한 분들 바로 지적당하더라고요. 조직에서. 혼자 튀지 마라. 그러니까 막 일본인들 일하는 게 답답하니까 느릿느릿 일하니까 막 밤새 해버린 거예요. 와서 너 분위기 깰래? 화 깰래 이거예요. 화 깰래? 튀지 마라. 튀지 말고 순응해서 조용히 따라와라. 전체 조직에 순응하라. 여러분 인욕만 인욕바람일 아닙니까? 예절이 인욕바람일만 강조되는 나라 무섭지 않나요? 조화를 이뤄라. 오, 막 나 혼자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조화를 이뤄라. 조화를 이뤄라. 그 조화의 핵심이 뭐냐? 천황한테 순응하라. 강자한테 순응하라. 튀지 마라. 강자한테 순응하라. 특히 일본은 큰 자연재해 많이 당하죠. 무기력해요. 자연재해 한번 맞으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해지겠어요. 그때 논리가 인욕하라. 신도가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욕하라. 순응하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황한테 순응하라. 천황이 혹시 그대들을 유명한 신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천황이 잘못되더라도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원망할 수 없듯이 천황이 그릇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황한테 순응하고 천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 천황은 하늘과 같은 존재고 태양과 달 같은 존재다. 이걸 배워요. 이게 화예요. 화. 조화. 튀지 마라. 순응하라. 이렇게 지금 세뇌당했고 자연재해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강한 그 권력, 천황이라는 아주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황제에 또 세뇌돼 있고 신도라는 사상으로 인해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일본 국민도 사실 각성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 게 아닌데 이렇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튀지 마라. 조화를 이뤄라. 강자한테 순응해라. 그런데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화를 강조했다. 야마토 정권이. 이 정권의 주체들은요. 외지에서 온 엘리트들일 겁니다. 도래인들.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 공격하고 세운 게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튀지 말아요. 네가 맡은 카스트에 최선을 다해라. 설사 네가 지금 상인인데 무사로서 자질이 있더라도 너는 상인의 카스트에 충실할 때 하늘이 널 높게 친다. 이게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내용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더라도 네 카스트에 맞는 일만 하고 튀지 마라.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아는 성덕태자 17조 헌법이라는 게 일본의 아주 기본 정신이 담겼는데 화의 정신이 담겼다고 하는 문건인데 거기에 뭐라고 똑같아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조화를 이뤄라. 튀지 마라. 이게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신입니다. 대화 정신. 근데 그 배후에 들어가 보면 도래인들,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본토인들, 그게 신도에서는요, 본토인들은 국진신이라고 지상신이라고 설명되고요. 천신족이 고천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본을 통치해 준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게 어디로 보여요? 한반도 도래인들로 보여요. 그 도래인들이, 그러니까 천진신이 국진신을 지배할 때 강조한 게 뭐예요? 화. 이게 아리안족들이 드라비다족 지배할 때 강조한 게 카스트.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라. 뭐 역할도 다 정해놔요. 그리고 너는 그것만 해라. 다른 게 더 잘할 수 있더라도 하지 마라. 튀지 마라. 이해되시죠? 야마토 정신, 그리고 이런 천황제, 신도,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일본 우익들의 아주 본질을 형성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런 천황, 신도 사상에서 이 천황을 국체라고 합니다. 나라의 본체는 천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천황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부 시절, 무사 정권 시절에는 천황이 이미 약해졌다가 다시 천황이 이제 통치를 할 때는 또 신도 사상들이 그걸 국가 신도 사상 같이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상이 거기 지금 민족 중심이고 국가 중심이에요, 자기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일본 요런 사상은 구약 같다, 너무. 유대 민족의 구약 같다.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 안에는 그리스도 안 나오나? 그러니까 신도에 그리스도 없나? 보편 신앙으로 신도를 확장시켜 줄 사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고민 중에 깨달은 게 일제 치하에서 나온 우리 신도가 건너가서 일본 신도가 된 거예요. 우리 신도도 신도입니다. 신교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신교. 똑같아요. 이름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신시.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연 게 한일합방 전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병탄하기 전인데 을사조약 뒤에요. 그때 일본도 가보시고 만든 게 대종교예요. 일본의 자극으로 우리 안에서 신도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대종교의 신도, 천부경 삼일신고 사상이 천부경 나중에 붙었고 삼일신고를 가지고 나왔죠. 보세요. 셋이면서 하나인 신에 대한 가르침, 신고. 그때 나철 선생이 또 들고 나온 게 역사서 신사기예요. 환웅의 역사, 신사기. 신사기, 신고, 신국, 신시. 이게 지금 일본 신도랑 용어에서 많이 겹치는 이유가 본래 하나에서 나가서 갈라진 겁니다. 그쪽은 철저히 소수 위주 패도 논리로, 약육강식 논리로 발전해서 사무라이도가 발전했는데 사무라이도도 다 약육강식에 순응하라예요. 주군한테 충성하라. 사무라이는 선악이 없습니다. 주군한테만 충성합니다. 선악 따지지 말아요. 이 화사상은. 조직에 충성하고 주군한테 충성하라. 우리는요. 양심에 충성하라. 이니에지 원리에 충성하라. 문사 중심의 이쪽 우리는 선비 문화, 저쪽은 무사 중심의 무사 사무라이 문화. 약육강식 논리에 충실하라. 그렇죠. 병법 연구하고 이쪽은 이니에지 유교 경전 연구하고 여긴 주자학 위주로 하고 저쪽은 일본은 양명학 좋아합니다. 양명학은요. 이니에지 복잡하게 안 따져요. 뭘 좋아해요? 네 양심이 좋아하면 선이다. 이걸 어떻게 왜곡시킨지 아세요? 사무라이들이? 진심이면 옳다. 여러분 군국주의자들이 진심이면 선인 겁니다. 무섭죠? 진심이냐? 일본 소설이나 이런 데 많아요. 만화에. 제가 본 데 많이 나와요. 감동적이면서도 무서웠어요. 나 지금 주군의 복수를 하러 간다. 가면 나 못 올 것 같다. 괜찮겠냐? 죽어도 진심이다. 그럼 뜨겁구나. 이러면서 서로 하고 가요. 응원해주고. 선악은 없어요. 여기에. 사무라이도가 주군을 향한 충성이 진심입니다. 몰입을 잘해요. 진심은 몰입이죠. 선악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일본이 늘 우리 조화 민폐 끼치지 말자. 조화하지 다른 나라한테 엄청난 민폐 끼치고도 사죄도 안 합니다. 선악 개념도 없어요. 약육강식. 우리가 강자면 사과할 필요 없다. 양심에 충성하는 거랑 힘에 충성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 나와 다시 복원된 신도 사상이 대종교인데 대종교를 창종이라고 안 했어요. 나철 선생이 중광이라고 그랬어요. 거듭 중자. 이제 쓸데도 없네요. 시간도 다 넘었고. 죄송한데 우리 옆 나라에 무서운 이웃들이 있어서 한번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중광, 다시 광복이랑 똑같아요. 빛이 회복됐다. 거듭 빛나게 됐다. 원래 있던 신도가 일본에도 건너갔고 우리나라에도 내려왔던 신도가 우리 안에서도 사라졌던 신도가 일본이 자극하니까 국난을 맞으니까 또 나온 거예요. 몽골이 자극하니까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가 나왔듯이 이쪽이 자극하니까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서 거듭 밝혀진 게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랑 신사. 그 핵심 사상이 일본의 신도의 오류를 치유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저는 삼일신고 좀 보시고 신도의 원형을 좀 아셨으면 그런 국가 신도, 그런 어용 신도 아닙니다. 신도의 본원도 태양신 숭배 똑같아요. 여러분 천부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본래 정신은 본심범, 우리 본래의 본심, 양심은 태양앙명, 태양의 광명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학당 로고가 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죠. 둘 다 태양을, 태양 숭배예요, 둘 다. 아니, 같은 계통이라니까요. 가서 한쪽은 패도로,
한쪽은 왕도 사상으로 내려왔는데 홍익 인간이 왕도 사상이거든요. 약육강식이 패도고 완전히 다른 모습, 형제인데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멀리 간 형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신약 같은 보편적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보편적 신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좀 이런 우리나라 가르침이 건너가서 일본을 좀 밝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신불수합이라 불교도 같이 가르쳐주고 신도의 본질이 아마테라스가 이게 결국 환웅신화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거란 것도 알아야 되고요. 천황이 원래 단군이란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단군은 홍익인간해야 단군이지 약육강식하고 국민들을 화라는 명분으로 찍어 누르는 게 단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민족의 좀 책임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엘리트 하면서 백제계, 신라계, 고구려계, 가야계 가서 막 가서 일본을 통치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여기서 건너간 양반들이 조선반도의 감정이 좋을까요? 뭐가 안 돼서 간 거잖아요. 가야, 특히 가야는 나라 뺏기고 신라한테 뺏기고 가고 백제도요. 여기서 이제 그 나라 백제 망하고 가고 막 왕족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조선반도를 볼 때 되게 노려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도들 신도 사상도 변질되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본 우익의 본질도 아실 수 있고 우리가 나서서 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명감도 좀 생기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책임도 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장담컨대 천황과 족보 깝니다. 우리도 한국이다. 뭐 이런 주장할 거예요. 우리도 한국이다. 강자한테는 또 그렇게 약해요. 더럽게 약해요. 그래서 확 들고 나옵니다. 우리도 제가 볼 때 일본에서 가문들이 숨겨져 있는 족보 깝니다.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 많아요. 말하면 찍히니까. 도레인들 그렇게 많을 텐데 말을 안 하잖아요. 일부만 까요. 일부 깐 사람들도 또 그것 때문에 피해보잖아요. 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천황과도 살짝 깠잖아요. 우리 어느 천황 때 어머니가 백제인이었어. 이렇게. 이 기록에 있는 거는 살짝 까는데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면 아마 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남북이 통일을 돼가지고 강대국이 되면서 일본이 우리까지도 좀 한국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한번 오려면 정신철학을 우리 민족의 신도 삼일신고 천부경으로 무장하시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우리 민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또 인연이 있어요. 제 선생님이 대종교 제일 어르신으로 10년을 계셨어요. 대종교가 지금 또 예전 같지 못하죠. 힘을 많이. 독립운동의 아주 메카였습니다. 대종교가. 대종교가 그때 등장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환웅신화가요. 이 환웅신앙이 또 일제를 막는 데 역할했던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 힘이 약해졌는데 지금 또 저도 저희 스승님이 대종교 제일 총종교 어르신이었으니까 거기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법을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 홍익학당이 답이다. 마치겠습니다.